자, 로그 함수 활용해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로그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자,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과 로그의 함수 관계되어 있는데,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방정식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봐봐. 얘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b제곱은 x다 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맞죠? 당연히 a는 1보다 크고 여기서는 1은 저 0보다 크고 1은 아니겠죠. 또 얘들 둘이 같은데 밑이 같아요. 그렇다면 x1과 x2는 일반적으로 뭐하다? 같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고, 자,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같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a의 b제곱하면 fx가 나옵니다로 풀 수 있고, 또는 밑을 같게 할 때는 fx와 gx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fx, gx, 진수까지 같으면 완전히 똑같아지겠죠? 맞지? 반복하는 형태가 나올 때는 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진수가 같대요. 잘 봐봐. 얘는 a와 b, 밑이 지금 같아 달라? 달라요. 자, fx와 fx, 진수는 같죠? 맞지? 그러면 경우가 일반적으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쌤 진수가 같으니까 밑도 마음에 들어. 같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A 또는 B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밑이 달라도 진수가 같은 형태일 때는 같게 이거 등호를 성립하는 게 하나는 나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얘들 둘이가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돼요. 왜? 밑이 얼마인지 몰라도 진수가 1이면 얘는 무조건 빵 나오거든. 맞죠? 그래서 아, fx 자체가 1이 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로 전에 했던 마지막 문제 보면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변 로그 치한다 했죠?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 뭐 내용 자체는. 자, 쌤 마스터가 좀 끊겨서 가겠다. 끊었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1번 밑이 2인 로그 x하고 밑이 2인 로그 x-이라고 더했어요. 맞지? 그러면 로그 6이 나옵니다. 정리해봅시다. 얘는 더하기 나오면 뭐로 바뀝니까? 곱하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로 정리할 수 있나? 이렇게 됩니까? 맞지? 얘가 뭐다? 밑이 2인 로그 6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밑이 같네? 맞지? 상수로 그것도? 그러면 진수끼리도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x7-x는 6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x7-x-6은 빵입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3, x+2는 빵입니다. 맞니? 그럼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적으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우리 지금 배우는 파트가 뭔데요? 로그예요. 맞니? 로그의 정의가 있었죠. 로그의 정의의 첫 번째 밑은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A는 1이 되면 안 되고 A는 양수여야 돼. 맞니? 그 다음에 진수는요 N은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진수죠. 밑은 어차피 상수로 나왔으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맞지? 자, 여기에서 범위 정해져. 조건을 따라가면 여기 나오는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또 여기 나오는 x-1도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라면 무조건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커야 됩니다. 맞아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식은 하나의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는 나올 수가 있답니다. 없다.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다?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범위 때문에 애들 많이 틀리는 거라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알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것도 3점짜리 문제 또는 2점짜리 문제 자주 나오는데, 그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로 보면 항상 요런 형태야. 그래서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구해놓고 답으로 다 틀려버립니다. 왜? 너무 쉬운 거니까. 맞죠? 근데 범위를 받아야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얘는 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밑이 같아요. 밑이 같으면 더셈이나 빼셈이나 형태를 계산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더하기 대꼴이 뭐 할 수 있어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밑을 2로 하고 진수는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x 곱 플러스 4x가 됩니다. 는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예요.
똑같이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는 5가 되고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x값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 돼야 돼요. 맞지? 근데 얘도 뭘 따라간다면 정의. 맞지? 그래서 조건을 따라간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x 플러스 4는 뭐가 나와야 되고 양수해야 되고 x도 양수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아니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죠. x의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3번 더 먼저 합시다. 3번 보면요, 빛을 이루어하는 로그입니다. 얘는 빛을 4로 하는 로그인데요. 자, 얘 바꿀 수 있죠? 맞지? 근데 이거 바꾸면 막 2분의 1에서 루트 나오거든요. 그냥 생각해봐. 얘가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4잖아. 그럼 얘는 2의 제곱이죠. 쌤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2의 제곱에 x-1이죠.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뀐다면 얘는 2분의 1 되죠. 맞지? 2분의 1로 올라가 버리면 이건 2분의 1 되죠. 그럼 이거 루트 나오잖아. 맞지? 적기도 귀찮고 그냥 보기도 귀찮으니까 애초에 뭘로 만들자? 4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푸는 지수 로그 파트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4, 9 이런 건 없어요. 배우는 숫자가 무조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표시해야 돼. 맞지? 알고는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뭘로 바꾼다? 제곱을 주면 얘도 제곱이 된다. 맞지? 그럼 2, 2 같이 나가봤자 1 되니까. 됐니?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진수도 같겠죠. 따라서 x-3의 제곱이랑 뭐랑 같다? x-1은 같아요. 얘 풉니다. x제곱 6x 플러스 9랑 x-1이 같고요. x제곱 7x 플러스 10은 0이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5, x-2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2가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둘 다 양수니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을 잘 찾아보면 얘는 지금 x-2죠. 문제에서 준 대로만 본다면. 아, x-3입니까? x-3이죠. 맞지? 그래서 이거의 조건으로 본다면 x-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맞니? 그 다음에 x-1도 0보다 커야 되죠. 결론적으로 얘는 x가 3보다 커야 되면서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x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3보다 커야 돼요. 그럼 답은 얘밖에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5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몰라, 지금 지수로그를 어렵게 느낄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수로그 파트의 문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어려운 파트는, 어려운 문제는 누가 풀어도 어려워요. 맞아요? 남들이 쉬워하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따졌을 때 지수로그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프의 특징 알고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때 특징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헷갈리더라도 문제 좀 보고 합시다. 얘 볼게요. 밑을 5로 하는 x가 지금 반복됩니까? 밑을 5로 하는 x가 반복되면 내가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치환하면 되죠. 밑을 5로 하는 x를 뭐라 하자? t로 하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일단 나오나? 그리고 얘는 3의 앞으로 남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거저주는 문제가 돼버리죠. t값은 얼마인데? 2 또는 t값은 얼마예요? 1이죠. 맞지? 자, t값이 2라는 말은 밑을 5로 하는 로그 x가 2라는 말이고 또는 우리는 x 값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얘가 1이란 말이죠. 맞지?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나와요? 얘는 5에 제곱했더니 x 나왔다. x는 얼마? 25. 또는 얘는 x는 얼마? 5. 자, 항상 얘기하면 쌤 치환했잖아요. 치환하면 범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위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안 한 이유는 뭐 어차피 x값을 가지니까 x가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면 내가 안 풀겠지. 맞죠? 자, 얘는 뭐가 나와요? 로그 x
내가 왜 범위를 취하지 않았는지 한번 봅시다. 로그의 함수, 자, 지수함수의 정의역, 그건 뭐죠?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전시집합입니다. 맞지?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양의 실수전시집합이죠.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지수함수와 이렇게 바뀌었어, 위치가. 맞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양의 실수전체집합이 정의역이죠. 맞지? 그리고 나오는 y값은 위아래로 그려진 이런 그래프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수전체집합이야. 그러면 이걸 로그 함수 x에 뭘 집어넣을지는 내가 잡아줘야 돼. 맞지? 범위 아직 안 보였는데 잡아줘야 돼. x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아까 풀었던 만들려면 진수 조건이 양수야 되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선생님 안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양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들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실수면 되면 되죠. 맞지? 따라서 t는 그냥 뭔데요?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적어줘도 된다는 거야. 맞지? 맞아요?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따진다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 x 세제곱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만족한다면 x는 0보다 큽니다. 별다른 조건 없어서 생략했던 겁니다. 혹시나 그냥 막 풀까봐 쌤이 한번 얘기해줬던 거고. 그 다음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예요. 얘는 지금 뭐죠? 얘가 원래 얘 어떻게 나옵니까? 밑이 x지. 이렇게 되면 우리 못 푼다 지금. 맞지? 근데 얘들들이 위치가 바뀌면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역수관계라고 하죠. 그럼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애초에 역수해주고 밑을 진수와 바꿔버리면 이거 똑같은 식 맞아요. 맞니? 자, 다시 할게요. 얘는 3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자, 3이란다.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얘가 밑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분의 1 빼기 1이죠. 맞지? 2분의 1 번분수 쓰면 어떻게 되죠? 2.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로그 x는 자 요거 나가면 2 그리고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분의 1 1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이제 뭐 하자? 치환하자 이 말이야. 그럼 밑을 3으로 하는 x를 내가 뭐라 하자? t로 합시다. 됐죠? 그러면 얘 풀 때 어떻게 돼요? t는 t분의 2 빼기 2가 그럼 양변에 t 곱해도 돼요. 자, t 곱하면 t 제곱되고 얘는 2 되고 얘는 t 되죠. 넘어오면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언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정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티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또는 티값은 1. 어차피 x의 값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범위 갖고 크게 언급할 게 없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바꿔줄게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가 마이너스 2,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가 1입니까? 그럼 x 얼마 돼야 돼요? 9분의 1 또는 x는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방정식이기 때문에 크게 뭐 범위에 가서 언급할 거 아니에요. 치환을 해서 자체가 바뀌었을 때는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x까지 직접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에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x의 값을 직접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t로 바꾼 식에서의 답을 구해버리기 때문에 범위를 구하라는 거였어. 근데 얘는 t를 치환해봤자 어차피 다시 x로 다시 돌아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굳이 치환을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뭐 똑같은 치환 문제 같네요. 자, 얘 봅니다.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x를 내가 뭐로 하자? 치환합시다. t로. 됐니? 그럼 이 식은 바뀌어버립니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죠. 이때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라고 돼있어. 맞나? 그러면 나 여기서는 이게 x의 값이야. 맞죠? 그러면 x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알파 x인 값에 알파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하나의 해가 t에 대한 하나의 해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를 여기 집어넣으면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알파가 돼버려요. 맞죠? 그럼 이거의 두 근은 어떻게 돼요? 밑을 뭐로 가지는? 3분의 1로 가지는 로그 알파. 그리고 밑을 뭘로 가지는? 3분의 1로 가지는 로그 베타가 돼버립니다. 됐어요? 이때 뭐 알아요? 얘들 중에 곱한거 물었나? 맞죠? 자, 알파와 베타는 진수자리에 있는데, 아니 진수자리에 있는데 뭐하래? 곱하기를 물었어. 그러면 곱하기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우리 뭘로 한다면 로그식 자체에 더하기로 만들어준다면, 따라서 이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까? 두 분의 합은 일단 생각 안 나면요, 생각 안 나면 두 분의 합도 됐다, 근데 나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뭐부터 하면 돼요? 합곰은 무조건 구해놓고 시작하면 돼요. 써먹든 안 써먹든. 맞죠? 아직 문제 유형을 많이 안 풀어봐서요,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적어놓고 하면 되죠. 당연히 안 써먹겠지만. 맞죠? 자, 두 분의 합 얼마나 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두 분의 합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6이죠. 맞지? 근데 알파베타를 써먹으래. 그러면 얘겠네. 얘 끄집어놓으면요, 밑을 뭘로 가지는? 3분의 1로 가지는 알파베타가 되고, 이 값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알파베타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9되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x,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겠죠? 뭐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해를 알파 베타란다 했잖아. 근데 x는 무조건 진수자리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무조건 양수라는 가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뭐 크게 뭐 할 건 없지만. 그 다음 18번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우리 지수에 로그 있을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앞에 됐죠? 지수에 로그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좀 치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갑시다. 자, 계속 봅니다. 얘는요 지금 밑에 x가 있는데요, 지금 뭐가 나왔죠? 지수의 로그가 나왔어요. 이러면 뭐 하라 했어 내가? 로그를 치하라 했죠, 양변에. 맞지? 근데 여기 지금 책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2입니다. 2. 그러니까 밑이 2인 로그 x가 지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변에 뭘 취해버리겠다?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밑이 2인 로그에 x에 밑이 2인 로그 x, 얘는 밑이 2인 로그에 8x 제곱이죠. 자, 일단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떨어뜨립니다. 얘 앞으로 나가면 밑이 2인 로그 x 곱하기 또 밑이 2인 로그 x 되고요. 얘는요, 쌤 바로 할게요. 8x제곱은 떨어뜨리면 더하기로 떨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밑이 2인 로그 8부터 계산하자. 8은 2의 3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3. 맞니? 더하기로 나오겠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얘는요, 밑이 2인 로그 x제곱이니까 제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공통부분 완전 보이죠? 자, 치환합시다. 자, 밑이 2인 로그 x를 내가 뭐라 한다면, t라고 한다면 얘는 t제곱은 3 더하기 2t가 되버려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고요. 따라서 t값은 얼마 돼야 돼요? 3 또는 t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t가 3이면 밑이 2인 로그 x가 3이란 말이고, 또 밑이 2인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정리하면 x 얼마 돼야 돼 이거? 8 또는 x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니까. 맞지? 자, 그리고 지수 조건 따지면 x는 양수,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다. 답은 뭐하고 뭐다? 8하고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됩니까? 그 다음 책이 씨 고정이 안 되니까 막 넘어가네. 그 다음 봅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는 봐봐. 쌤, 지수에 로그가 나왔어요. 보세요. 지수에 로그가 나왔으면 일단 밑이
저 미안. 밑에다가 로그를 치야 되죠. 맞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 지수에 로그 있다고 막 치하는 게 아니고 밑에 상수가 나왔잖아. 맞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얘랑 얘는 뭐 해버려요? 바꿔버립니다. 맞죠? 그럼 X가 어디로 나옵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맞죠? 어차피 상수는 그냥 상수로 놔두면 되니까. 그래서 얘 형태 보면요. 얘는 X하고 E하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리하면 얘 바꿉니다. X에 밑이 5인 로그 2 이렇게 돼버립니다. 맞나?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원래 밑이 X에요. X에 밑이 5인 로그 2 이렇게 되어있죠. 는 얘는 6 곱하기 얘도 위치 바꿔버리면 밑이 X, 저 X에 밑이 5인 로그 2 빼기 8 이렇게 나오죠. 맞지? 어차피 이게 복잡하다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X에 밑이 5인 로그 2라는 거듭제곱을 해준 놈, 이 통째로를 내가 뭐라 해버린다? T라 치환해버리면 되죠. 맞죠? 어차피 얘 숫자라고 모양이 좀 지저분하지만.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왼쪽 하면 T제곱입니까? 얘는 6T-8이죠. 그러면 T제곱-6T 플러스 8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T-4, T 플러스 2는 아니지 뭐하노? T-2는 0이고 T는 4 또는 T는 2에요. 그러면 T가 지금 뭔데요? X 얘가 4란 말입니까? 맞죠? 또 얘가 2란 말입니다. 맞니? 그럼 정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응? 이거 어떻게 해요? 2랑 X랑 바꿉니까? 자, 봐봐. 얘의 얘 제곱은 4지. 맞니? 이거 로그의 정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얘 제곱이 4라는 말은 밑을 뭐로 두고 X라 두고 얘를 몇 번 제곱했더니 4번 제곱했더니 아이씨 뭐라노? 얘를 몇 번 제곱했더니 요만큼 제곱했더니 4가 나왔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로그의 정의죠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진짜 숫자잖아. 얘의 몇 번 거듭 제곱해서 나오는 진짜 숫자, 이걸 진수라고 그러잖아. 맞지? 그럼 얘가 1위 올라가겠죠. 그럼 얘랑 뭐하다? 같다.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지금 뭐가 되어있어요? 제곱이가. 그럼 같아지려면 얘도 어떻게 되면 돼요? 제곱되면 되죠. 그러니까 X 얼마 돼야 돼요? 25 됩니까? 맞아요. 자, 얘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바꾸면 이거 그냥 우리 로그 취한다 정리해도 돼요. 밑을 X로 하면 로그 취하는 거와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 밑을 X로 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정의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이거 없애려고 밑이 X의 로그를 양변에 취해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로그 X 깔면 이거 1 되니까 이거 내려오면 이거 나오죠? 여기 로그 X 깔면 이거 나옵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이게 정의야. 정의는 밑이 X인데 얘를 몇 번 제곱했더니 요만큼 제곱했더니 진짜 숫자인 2가 나오더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X는 얼마 돼야 돼? 5가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X는 5하고 25죠. 2번 문제 케이스는 조금 더 귀찮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뭐 올만하다. 그 다음 19번. 자, 이거 뭐 딱 봐도 치안이죠. 맞지? 밑이 2인 로그 X하고 밑이 3인 로그 Y하고 딱 봐도 치안이죠. 자, 치안에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밑이 2인 로그 X를 내가 뭐라 한다? A라 한다. 밑이 3인 로그 Y를 보고 뭐라 한다? P라 한다. 라고 치환해버렸어. 그러면 N 뚝 떨어지면 얼마 돼요? 2에 됩니까? 플러스 B는 5죠. 맞아요? 얘는 A죠. 얘는 빼기 B. 이게 1이죠. 정리하면 두 개 다 하면 3A는 6이죠.
그럼 A는 2입니다. 자, A가 2라는 말은 밑이 2인 로그 X가 2라는 말이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X는 4예요. 그럼 자, A가 2면 B는 또 얼마나 돼야 돼요? B1이죠. B가 1이면 밑이 2인 로그 자, 밑이 3인 로그 Y죠. 얘가 1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Y는 얼마 돼야 돼요? 4. 문제에서 두 개 곱하래. 답은 12.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릴 게 안 되죠. 그 다음 2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놈이 중근을 봤는데요. 자, X에 대한 식이야. 얘는 로그로에 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이 중근을 받는다 하면 판별식이 0 나오면 되죠. 맞지? 판별식 씁시다.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이게 개수죠, 이게. 이게 X의 개수죠. 그러니까 뭘 한다? 상용 로그다. 로그 A를 재고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치합불이고 C가 이거죠. 이런 나옵니까? 맞죠? 요거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 나온다. 요거 풉시다. 요거 푸는데 내가 요거 보기 조금 귀찮으니까 얘를 뭐로 하자? 로그 L을 T라 하자. 그럼 식 자체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이거 정리하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6이죠. 그럼 T는 얼마 돼야 돼요? 2 또는 T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T가 지금 뭐예요? 얘죠, 얘. 상인 로그입니다. 얘는 로그 A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A는요, 10의 제곱이죠. 상인 로그니까 밑이 10입니다. 두 번째 거, A는 얼마 돼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까? 맞지? 이거 두 개 뭐 하래요? 곱하래요. 곱하면 10의 2 마이너스 6 이거 나오네. 지수끼리 나오면 되니까요. 맞지? 10의 마이너스 4제곱. 뭐 이게 답이겠죠. 뭐 만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됐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 자, 실생활에 활용. 실생활 절대 안 써먹죠. 근데 뭐 수학할 때 써먹으니까 봅시다. 실생활 이런 거 씁니까? 온도가 몇 분 지나면 몇 도가 떨어지는 규칙을 따라서 아 이게 얼마 되구나 내가 몇 분 동안만 놔두면 되겠구나 이런 거 없죠. 자, 온도가 T0인 물체야. 이 말이 일반적으로 누가 나올 때 0라고 붙어버리면 T0, 0라고 붙어버리면 처음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웬만한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거 처음 온도죠. 처음 온도. 처음 온도가 T0야. 이런 문제 내가 계속 얘기한다. 뭐가 무슨 문자하고 대응되는지만 판단하면 끝나요. 자, 그때 실내 온도. 이건 실내 온도죠. 맞니? 온도가 K인 실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T분, 이건 시간입니다. 자, 이때 물체의 온도, 그때의 물체 온도를 T라 합니다. 자, 문제 절로 나왔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대요. 이 관계식은 나도 몰라요. 자, 이때 온도가 120인 물체를 쌤 이거 처음 물체의 온도이기 때문에 T0죠. 맞지? 물체가 온도가 20인 실내에서 얘는요 K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 30분 동안 얘는 T예요. 맞지? 이때 뭐 물체 온도를 물어라. 이거 그냥 T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는 뭐 구하는 거야? T 갖고 하는 거네. 맞니? 대입만 합시다. 자, small t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30. 자, 마이너스 15 상용 로그 로그 그 다음에 t0가 아까 120이었죠 그리고 k가 20이에요 그 다음에 또 t입니까? 그러니까 t-20 되겠네요.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면 되죠. 맞지? 정리해봅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15 나누면요 마이너스 2는 로그. 자, 이것도 바꿉시다. 바로 바꿉시다. 얘는 뭔데요? T-20 빼기 로그 120-20 얼마죠 이거? 네.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얼마니? 로그 100 2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이네. 그럼 이놈 얼마란 말인데 이거? 0이란 말이죠. 결론. 자, 요렇게 생긴 놈이 0이란 말이야. 로그에서 0 나오는 건 딱 끊어져. 뭐 진수가 뭐가 되면 돼요? 1. 따라서 T-20이 1이 되면 되고 T값은 얼마 돼야 돼요? 21. 그래서 답은 2번 나오겠네요.
됐습니까?